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합니다. 2021년에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칩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칩은 매우 작습니다. 이것은 일단 몸 안에 이식이 되면 자라고 퍼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에 삽입하는 칩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젤 형태로 몸에 주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의 조직과 결합해서 몸의 일부가 되어서 사람의 몸의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장치인 인공지능 컴퓨터에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감시와 통제를 받는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이것을 뭐 음모론자들의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666 시스템이 벌써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면서도 666이 어떠한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언제 실행될 것이냐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칩의 완성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고등연구소 계획국인 DARPA 과학자들이 인체의 피부를 이식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감지하는 젤 형태의 마이크로칩을 개발해서 완전히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퇴역한 육군 대령인 매트 헤펀 박사입니다. 그는 최근에 CBS 60미니스에 출연해서 마이크로칩이 자동차의 엔진 확인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문제의 마이크로칩은 피부 밑에 넣었을 때 센서 안에 작은 녹색 빛이 들어오면서 몸 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증상의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펀 박사는 신체에 삽입하는 칩이 사용자의 피에서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감지가 되면 사용자가 즉시 혈액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고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달파는 환자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혈액 투석기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헤펀 박사는 피를 통과시켜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다시 피를 집어넣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은 이미 미국 식약청 FDA의 승인을 받았고 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헤펀 박사는 또 환자로 알려진 군 관계자의 아내가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폐혈병 쇼크와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4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헤펀 박사는 빌 게이츠의 이 바이러스 백신으로부터 사람들의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달파의 마이크로칩은 이식자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지도 않고 주사를 통해 몸에 넣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666이 베리칩이라고 하였지만 그 기능은 너무 조잡하고 기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베리칩도 666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베리칩을 연구 개발한 단체에서 이번에 더 발전된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칩을 완성하였습니다. 베리칩을 연구 개발한 단체에서 이번에 더 발전된 하이드로겔 마이크로칩을 완성한 것이죠. 베리칩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용하기 힘든 반면에 마이크로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사람의 몸에 이식이 되어 가지고 피부 조직처럼 변하기 때문에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거부 반응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무엇보다 그동안 개발하려고 했던 기술이 벌써 완성되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상용되느냐, 그것밖에 지금 남은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준비시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